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가 경제 재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어떻게 지금 저 그 이야기를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드리면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으로 각 50개의 주들이 언제 그 경제 폐쇄 조치가 셧다운이 해제될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51개 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1개 주의 주지사들이 이게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백악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단계를 통해서 그 경제를 셧다운을 해제할 건데 첫 번째 그 단계는 그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력한 폐쇄 격리 조치가 있고 이제 다음 단계로부터는 경제 일부가 재개되면서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그 경제가 일부에서 조금 더 재개가 되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세 단계까지 3번까지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도 뭐 100개 테이블 있었으면 이제는 50개밖에 못 놔두고 헬스장에서도 이런 그 트레드밀의 개수도 줄어들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있어야지 그 사회가 좀 경제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시킨 나라들을 보면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네.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가 좀 완화시켜 놓으니까 다시 확진자가 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책 기반자들이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르게 하기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간 고용지표 나왔는데 네. 또 개파도로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들도 모두 다 부진하면서 경제 침체 우려감, 경기 둔화, 그 장기화 우려감 이런 우려감들이 더 커지면서 그 장 초반에는 0.8%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양호했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거기에 대한 지표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이번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뭐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이런 지표들이 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잖아요. 이것은 그 종목별 차별화가 보이면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2,200만 명 정도가 이제 실직을 한. 네. 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네, 최근에 들어서 연준의 연은 총재들이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 그 경제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일 텐데, 실업률을 대충 통합을 해보면, 여러 분들의 그 발언들이 있었는데, 보통 한 지금 현재로서는 15%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측을 연은 총재식이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다음 달 초에 나올 그 고용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그 두 자릿수의 실업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인데.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만 따져본다면 한 2억 5천 정도 보고. 네. 여기에 지금 이제 2,200만 명이 실업 됐으면 뭐 대체로 뭐 10% 넘어가는 거는 뭐 조금만 산수를 해도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종목별 움직임을 통해서 어제 상승 마감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일단 IT는 계속 강했습니다. 아마존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는 4.4%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애플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제 그 기술주의 센티멘트를 조금 부추기는 그 요인이 TSMC가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1%나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이던스 실적의 연간 가이던스, 분기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도 그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더 좋은 가이던스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양호하게 발표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 기술주의 센티멘트가 괜찮았습니다. TSMC의 2분기 매출은 30% 증가로 예상 가이던스를 줬고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는 18%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그 수요에 대한 전망도 내놨는데 글로벌리 올해는 보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1월 달에는 8% 증가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3개월, 4개월 사이에서 8% 증가해서 보합으로 하향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언택트 사회가 일반화되면 네. 아무래도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네. 그러면 서버 증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선방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효과가 이 순이익이 거의 두 배로 급증한 효과가 1분기에 그칠 거라는 그리고 뭐 2분기에도 조금 있겠죠. 그 재택근무를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니까 뭐다 사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수요가 조금 급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상반기에 조금 반영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런 효과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주들은 그냥 추풍 낙엽이군요. 네, 보잉 어제 또8%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11%. 그 이유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또 갑자기 가이던스 같은 그런 수요 예측을 또 발표했는데 올해 수요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 그냥 같은 내용이더라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게그그 항공주에 대한 그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유입을 조금 방해하는 듯합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김세원 연구원도 저기 그저 알긴 어렵겠지만 네. 해외로 나가는 것들은 일단 거의 저기 이제 그 제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안 되고 미국은 땅땡이가 넓으니까 이제 주별로도 다 비행기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것도 원활하게 움직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센셜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항공들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불필요한 그 여행도 불필요하겠죠? 뭐 레저를 위한 그런 항공 수요는 모두 다 폐쇄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 1분기 그리고 2분기 항공주들의 실적은 지금 그 제가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말씀드리면 델타 항공이 이번 2분기에 90% 매출이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약간 더 우려감이 갑갑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네. 자,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다행히도 그 업종별 차별화를 보였는데 미국 증시가 기술주는 긍정적으로 보였잖아요. TSMC가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원오프 뭐 일시적인 효과에 불구해도 그래도 반도체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그 국내 증시에서도 코로나 민감 업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단으로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차별화를 보일 가능성이 된다. 반드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코로나 이 국면에서 뭐 안택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저기 그 종목별로 움직일 여지가 있다. 네, 아무래도 그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중요 핵심, 이제 팽주들의 실적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아마존, IBM, 인텔,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뭐줄 때문에 다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그 코로나 그 사태에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인 금요일 날 소폭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그한 20초만 네. 다음 주 나오는 경계 지표 중에서 제일 저기 그 중요한 지표가 뭐예요? 다음 주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MI 지표들인 것 PMI? 같습니다. 중국의 PMI 지표가 박살이 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세가 있었는데 아직 그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PMI 지표가 박살이 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약간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큰 폭으로 부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박살이 뭡니까? 박살이. 죄송합니다. 큰폭 하락.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예상합니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살펴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주식시장은 참 재밌어요. 어떤 경우에도 상승 요인을 찾고 그리고 또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특히 오늘은 하루 종일 길리어드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